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온브레인 TV의 지식 소믈리에 서화산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뇌에 맛있는 재밌고 유용한 지식만 쏙쏙 뽑아서 여러분께 서빙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예,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안 좋은 점도 있는데 또 역설적이게도 또 좋은 소식도 있습니다. 아, 좋다고 해야 되나? 이거 뭐라고 해야 되나? 여러분. 코로나가 지금 인도에서도 여러분 그 코로나 때문에 봉쇄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런데 그 인도에서 인도의 해안에 그동안 잘 찾아오지 않던 거북이들이 때로 나타나서 80만 마리가 나타나서 산란을 했다는 아주 신기하고 진기한 소식이 있어서 여러분께 이제 소개해드리려고 가져왔는데요. 이 기사는 경향신문 저기 그 기사이고요. 여러분 이렇게 생겼습니다. 올리브 바다거북이 지금 등 껍질이 올리브색이네요. 그래서 올리브 바다거북이인 것 같고요. 우리나라에서도요 동해에서 사체가 한 마리 발견된 적이 있대요. 그러니까 근데 80만 마리가 알을 낳으려고 올라오는 장관이 지금 포착됐다는데 여러분 80만 마리면 대단하죠, 여러분. 80만 마리면은 그 원복동 포인트 UBD 원복동 지수로 하면 UBD 지수로 하면은 O 지수입니다. O 지수 그렇죠? OUBD입니다. 그런데 보면 저기 인도 언론들이 보면 루시쿨리아 해변에서 최근 5일 동안 올리브 바다거북이 80만 마리 이상이 목격됐다. 26일 3월 26일입니다. 아마 제가 이거 이 동영상 만들고 아마 4월 중순쯤에나 올릴 것 같아서 지금 이게 조금 시간의 차이가 있는데 그때쯤이면 코로나가 조금 다 저기 그냥 코로나가 다 사라져버렸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렉은 10만을 나타내는 인도 단위라고 하고요. 네, 해변이 6km 달하고 그다음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사람들이 이제 여기를 찾지 않게 된 겁니다. 그 봉쇄를 해버린 거죠. 이런 해변이라든지 사람들이 모일 만한 장소는 다 이렇게 봉쇄를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올리브 바다거북들이 바다로부터 와서 산란을 시작을 하는 건데, 근데 재밌는 게, 그거래요. 뭘딱 보니까, 이거 보세요. 엄청난 숫자가 지금 모여들고 있는데, 굉장히 예민한가 봐요. 이 올리브 바다거북이. 그러니까, 해변에 사람이 자꾸 드나들었던 시절 있잖아요. 그때는 나타나지 않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바다에 쓰레기 많이 버리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좀, 뭐라 그러지? 지저분하고 그러면 이제 알을 낳지 않나 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해변이 봉쇄되면서 사람이 오지 않으니까 이제 거북이들이 찾기 시작을 했고 그렇다는 이야기고요. 그래서 인도 산림청에 따르면 해변에서 27만 8,502마리 이상의 어미 거북이 낮 시간대에 산란을 위해 둥지를 마련하는 모습이 관찰됐고 또 7만 2,142마리 이상의 바다 거북이 해변에 모래를 파고 알을 낳은 것도 발견이 되고 대단하죠. 그렇죠? 그래서 코로나19 사태 이전에는 사람들의 잦은 해변 출입과 쓰레기 등으로 인해서 바다 거북들이 둥지를 틀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2002년, 2007년, 2016년도에는 바다 거북들이 아예 나타나지도 않았다고 하네요. 예. 그래서 여기 보면 환경 보호 단체들을 하고 이제 그런 직원들 있잖아요. 뭐 산림청 직원들 이런 사람들만 들어올 수 있게 해놓으니까 이제 바다 거북이들이 이제 해안을 찾게 됐고 또이 환경 보호 단체 이런 사람들은 이제 이 거북이들 보면서 환호를 했다고 합니다. 환호를 하겠죠, 그렇죠? 이 사람들은 이제 의외의 결과에 지금 이제 아주 경이로움을 느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올해 이들이 이 바다 거북들이 낳은 알이 한 6천만 개 정도 될 것이라고 추정한다니까 대단하네요. 올리브 바다 거북이인데 멸종 위기종이라서 굉장히 이게 지금 진짜 좋은 소식이라고 할수 있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요, 30년 전에 인도에 여기 그 해변 근처의 사람들이 이 알을 그냥 막 마구잡이로 파내가지고 1kg당 10파이사에 불과한 가격에 팔았다고 하니까, 10파이사면은 1루피가 100파이사라고 그러니까 1kg당 뭐야? 10원도 안 되는 가격에 팔았다는 이야기네요, 그죠? 야, 진짜. 그러니까 멸종하지요, 그죠? 아유, 진짜 너무.
그래서 어쨌든 그 보면 인도에서는 지난 25일부터 전국 봉쇄령을 내렸대요. 그리고 인도와 인도인들을 구하기 위해서 집 밖에 나가지 못하도록 금지령을 내린다. 그래서 일종의 금종령이죠. 금종령. 나가지 마라. 그리고 모든 지구, 모든 마을, 모든 지역 단위를 봉쇄한다. 그렇죠? 아, 여러분, 그런데 진짜 여러분, 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인도가 인구가 10억이 넘는다고 하는데, 그리고 거기 불가촉천민이라고 해서 막 계급 사회잖아요. 그래서 불가촉천민 같은 사람들은 의료 혜택도 못 받고 엄청나게 비위생적인 환경에 노출돼 있는데, 그런데 코로나가 침투하면, 야, 진짜 그 희생자는 진짜 피해는 상상을 초월하겠죠. 여기는 진짜 이 인도는 진짜 목숨 걸고 이제 금지령을 해야 될 지금 판입니다. 진짜. 그래서 지금 외출 제한하고 있다고 하고요. 여기 보면 지금 올리브 바다 거북이 사는 데가 이렇게 따뜻한 곳이네요, 그죠? 우리나라에서도 발견됐다고 합니다. 사체가 발견됐어요, 근데.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보호에 신경을 써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 인도양도 여기도 그렇죠? 이쪽에 맞네요. 그래서 올리브 바다 거북은 지속적으로 개체수가 줄고 있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지금 멸종 취약종에 분류하고 있으니까 잘 해야 된다라는 걸알수 있고, 이거 우리나라에서 발견된 사체라고 합니다. 근데 아, 참 불쌍하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의외의 어떤 역효과, 긍정적 역효과라고 해야 되나? 좀 역설적인 그런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 근데 코로나가 끝나도 이 올리브 바다 거북이 인도의 해안에 올수 있도록 인도 사람들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신경을 많이 써줬으면 좋겠네요. 그렇죠? 진짜 생물 다양성이 지구 건강함의 척도이니까 우리 항상 이런 데 신경을 써야 될것 같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고 내일 또더 재미있는 정보, 더 유익한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이상 서가산이었습니다.